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송내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 이디아 시티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 입주가 11월이기 때문에 유니트라든지 견본주택은 없고요. 바로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 들어오시죠. 딱 그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거실이 굉장히 크죠. 오피스텔이 이렇게 거실이 굉장히 큰 거는 아마 송내역에서는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디아 시티는 가장 강점이 뭐냐면요, 대출이 80%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취등록세를 갖다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죠. 더군다나 더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요, 전자제품을 갖다 무상으로 다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아, 계략적인 설명은 해드렸고요. 이제는 집 구조를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디아 시티는 방 3개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방을 보시면은 이게 D자 주방입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굉장히 편한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구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가 있는데 이것도 다 옵션입니다. 무상 옵션입니다. 굉장한 혜택이죠. 아, 그리고 이렇게 맞은편에 보면 거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다 아시죠? 자리도 차지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을 한번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고, 작은 방에는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을 건너 작은 방을 갖다 보시죠. 여기도 작긴 하지만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개방감이 있게 창문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창으로 되어 있죠. 현재 안방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이제 안방을 보시면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다룸이 이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아, 안방에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한번 비춰주세요, 팀장님. 그리고 이제 이 세탁기랑 건조기를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다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 한번 비춰주시고요. 예, 팀장님 저를 한번 비춰주세요. 예, 잘 보셨나요? 지금 송내역 근처에는 반달 성경이라는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평수가 한 17평인데요 4년 전에 약 한 2억 5천이었는데 지금 5억이 넘게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이디아 시티는 뭐 실평수가 21평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걸 갖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여기도 많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갖다 방증하는 증거겠죠. 이제는 또 다른 타입 유니트를 이제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이제는 또 다른 이제 구조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타입과 C타입 전용 21평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예,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 아까와 본 거랑 약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실이 조금 작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아,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갖다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거실에 있는 공동 화장실이 아까 타입보다는 굉장히 좀 큽니다. 뭐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약간 더 큽니다. 그게 약간 더 크다는 게 그래도 굉장히 차이를 갖다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시면은 작은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방도 보면은 아까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기가 좀 방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도 훨씬 더 이렇게 더 크게 마련해 놨고요.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인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팀장님 이쪽으로 좀 오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은 방도 아까 타입에 비해서 작은 방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거실이 큰 거를 원하시냐, 아니면은 방이 좀 더 큰 거를 원하시냐. 이제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은 아까와 약간 비슷한 구조인데 조금 이제 작은 느낌은 들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다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방에 있는 이제 화장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아까 마찬가지로 D자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선이 편해가지고 일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이런 옵션들, 냉장고라든지 이런 세탁기나 뭐 건조기 다 무상 옵션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출 80% 나오고요. 그리고 팜플렛으로 약간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송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이데아 시티가 이렇게 3분 거리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에는 이게 반달 극동이 2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5억이 넘습니다. 굉장한 이제 그 시세 차익을 갖다 노릴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 게 법원이랑 이렇게 검찰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 그리고 이제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데아 시티는 굉장히 수요층이 두텁고 넓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갖다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구도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또 특장점이라면은 이렇게 현관 있고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고 이게 팬트리 공간만 있으면은 좀 서운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신발장도 이렇게 딱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송내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 이데아 시티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 달에 입주를 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만 있으면 입주를 합니다. 대출 80%, 신용이 좋으면 3천만 원 더 플러스 해가지고 입주 시에도 굉장히 부담 없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제가 보기에는 100% 누릴 수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